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 경제 TV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무료 입장 가능하거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게임즈 오딘이요, 대만에서 비공개 테스트를 실시했고요, 상반기에 정식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월달, 6월달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요, 지난달 25일에서 27일간 4일간 진행이 됐고요, 대만 서비스명 오딘 심판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테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게임의 화려한 전투, 로딩 없는 오픈월드, 그리고 대만 이용자들에게 맞게 현지화된 시스템 등의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뭐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고퀄리티 그래픽, 화려한 연출, 박진감 넘치는 전투, 탄탄한 시나리오를 비롯해갖고 오딘 심판의 높은 완성도에 뭐 열광을 했다. 그래서 CBT의 뭐 연장을 희망한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합니다. 호평에 이어서 오딘 심판의 트위터 및 유저 커뮤니티 등 각종 SNS의 소셜 팔로워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이용자들은 오딘의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라는 것은 일단은 회사 측 입장이죠. 또한 테스트 기간 동안에 현재 인플루언서들도 뭐 오딘 심판을 플레이하면서 그래픽 컨텐츠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게임의 정식 출시를 기다린다고 밝혔고요. 오늘부터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 대만 출시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의 영역을 선점하라, 캐릭터명 및 그 서버 선점 이벤트를 시작을 한다 라고 합니다. 출시 시점 단 하나뿐인 본인만의 캐릭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 오늘 4일부터 추첨을 통해서 매주 현재 이용자들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친구 초대 2.0 이벤트 진행하는 데 각종 프로모션도 실시하고요. 카카오 게임즈 관계자는요, 이번 CBT를 통해 오딘 심판의 성공적인 대만 출시를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에 맞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만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자평을 했습니다. 오딘은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7주 연속 매출 1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대작 멀티플랫폼의 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 박진감 넘치는 전투, 다양한 전투 콘텐츠를 좀 비롯해 갖고 2022년 대규모 로드맵 공개를 통해서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호평도 받았고요. 일단은 뭐 상반기 정도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5월 말에서 6월 정도쯤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출시가 되고 대만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북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겠죠. 그 말 뜻은 매출은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언저리에서 조금 추세가 좀 전환이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라인은 뭐 저가다 라고 판단해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여기 양봉에서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박스권 안에서 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 하단 구간에 있어서 굳이 내가 여기서 매수했는데 또 여기서 매수할까? 그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내가 이런 데서 매수를 안 했고 지금 뭐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한번 정도는 접근을 해봐도 되는 구간이다, 되는 영역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그거 참고해 보셨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대선 후보자들이 뭐 한쪽만 한 게 아니라 양쪽 진영에서 P2E라든지 아니면 게임 관련된 업황에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선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조금 신경을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연출해주고 있죠. 그래서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역시도 오늘 뭐 지수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황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가치 정도 가치 연동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조금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양봉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신뢰도를 막 높여 나가지는 말고 언제든지 정고점 라인에서 저항 먹고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라인이다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저항 구간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돌파하기보다는 저항 받고 눌리는 구간 여기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돌아 나가는 모습에서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2기 무료 체험도 완성이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요. 저 이제 3기 무료 체험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되는 게 선착순으로 마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 2기 기수 때 2기 때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좀 진행이 안 되셨던 분들이 이번 3분기 3기 무료 체험이다라고 하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세요. 그때도 조금 늦게 신청을 하셔갖고 선착순에 들어오지 못해서 아쉽게 진행은 못했는데 이번에는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면 되겠고 텔레그램은 내가 자주 안 한다라고 하시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면 카톡은 뭐예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 HERBA2019 이거 입력을 하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때 뭐 이벤트라든지 무료 체험 신청이라든지 허브경제TV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든지 뭐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